자, 우리 다음은 승기 씨입니다. 네. 지난번에 네. 그때 저보고 이제 뭐 하나 불러보라고 하셨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요즘 노래 적재 씨 노래 됩니까? 네? 아니 그 적재 씨의 그 별 보러 가자 이거 혹시 찬 바람이 그거 모르세요? 아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무 네.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요? 노래 연습했습니다. 아니 뭐가 또 아니 뭐 수치스러울 정도예요? 아 그날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워서 예예 예. 그, 그날 같은 수치스러움을 두 번 다시는 겪지 말자 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적재 씨의 예예 예. 별 따러 갈래 별 아니 별 따러 갈래가 아니고요 별 보러 가자 그 뽕 따러 가세요 하고 합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승기 씨가 얘기하신 건 뽕 따러 가세요 뽕 따러 가세 이거랑 예, 별 보러 가자고 섞으신 거예요 예, 별 따러 가는 게 아니고요 자 별은 보러 가고 뽕은 따러 가고 아 승기 씨 네? 저 혹시 그 60년대생 이승기입니다. 예? 이승기라고요. 왠지 진짜 화가 나네요, 점점. 아니, 승기 씨. 네? 몇 년도생이시죠? 몇 년도가 필요하신가요? 아니, 뭐, 제가 몇 년도가 필요한... 있고 줄일 수도 있으니까. 제가 몇 년도가 필요한 연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. 네. 예, 예. 아, 다 맞춰드릴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, 일단 제가 비주얼적으로는 30대도 가능하고요. 아, 그래요? 네, 좀... 나이 든 분들이 필요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드려가지고 혼란스럽게 네. 해드린 것 같은데 저는 나이, 네. 뭐 이런 그분의 유명세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네. 네, 그냥 오로지 노래로만 하니까 네.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뽕 따러 가세요와 이걸 좀 섞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, 별 따러 가자 예? 별 보러 가자 아, 별 보러 가자, 별 보러 가자 별 따러 가는 게 아니고 별 보러 가자 자,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뽕 따러 가고요 별은 보러 가고요. 별 보러 갈래? 예, 예. 노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적재 씨의 별 보러 가자. 이 노래 좋죠. 자, 음악 주세요. 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 밤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네 생각이 언뜻 나더라 어디야 지금 뭐해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희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가볍게 겉옷다 나 걸치고서 나오면 돼 너무 멀리 가지 않을게 그렇지만 네 손을 꼭 잡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아 좋습니다 아 연습 많이 하셨네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아 좋아요 떨리네요 아 근데 그 적재 씨가 또 부를 때와는 다르게 중년의 사랑이 좀 생각이 났어요 중년은 별 보러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중년은 별 보러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. 아니 제가 그런 얘기. 아니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듣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. 짐 캐리 씨는 승기 씨 노래 어땠습니까? 아 저는 지금 그 이승기 님의 멘트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. 왜요 그 왜요? 중년은 별 보러 가면 안 돼요. 그러면 이제. 아이가 좀 저기 송중기 씨하고 이승기 씨가 잘 삐지니까 딩동댕 예. 우리 두 분이 아 얘기는 못 하겠어요. 요즘 소비자는 중년들입니다. 예? 요즘 소비자들은 중년들이에요. 그래서 중년을 타겟으로 느낌을 한번 살려봤습니다. 아니 저기 무슨 갑자기 소비자 얘기 하세요? 아니 팀이 결성이 되면 타겟가 있어야 되잖아요. 아, 알겠습니다.